12장. 자, 여호와께서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오. 그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다윗에게 말하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다. 근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한 마리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는 잔으로 같이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워서 같이 잠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자, 이 당시는 이렇게 행인이 와서 이게 잘 데가 없다, 내가 굶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그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 그래서 그 부자는 그 양과 소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껴서 잡아서 손, 이 행인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과 한 마리밖에 없는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다윗은 왕이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부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노하여 대노했습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렇게 나쁜 놈은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한 그 부자 그 놈은 마땅히 죽어야 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우리 이스라엘에 그런 인간이 다 살아? 자 죽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예요? 양 한 마리 뺏었으니까 네 마리를 갚아주면 된다. 형량이 갑자기 줄어서 그렇죠. 나단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게 실화가 아니에요. 방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얘기한 거는 사실 실화가 아니고 지금 다윗 왕을 다윗 왕을
지금 구원해야 돼. 다윗 왕이 이런 부자 같은 짓을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렇게 손님 대접을 한 그런 짓을 한 다윗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숨기고 있었을 때까지. 다윗이 어떤 짓을 했냐고 하면, 이제 그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부강하게 됐어요. 아주 부강하게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면 항상 이기고,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도 이제 전쟁을 치고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제는 다윗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안 해도 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요압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전쟁 중이라도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전쟁에서도 잘 군대가 싸우고 있고, 진다는 생각,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참 마음이 편안한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은 편안할 때가 문제예요. 이제, 그건 뭐냐면, 뉴 스타트도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잘하는데, 좀 좋아졌다. 그래도 이제 통증도 없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와 검사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없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엉뚱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루는 다윗이 탁 이제 그 베란다 탁 나가서 보니까 그때는 평민들 집은 뭐 2층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저기를 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병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하를 불러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누군지 알아보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 국가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장교의 새댁이었어. 그 젊은 장교 이름은 우리아라는 남자였고 이 여자는 그 장교의 젊은 장교의 청년 장교의 신부 세댁 바세바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막 데리고 쳐버렸어.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 이 충동을 억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해놓고 왕으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지금 그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게 지금 한 7, 8개월 됐어. 근데 오늘 자기가 그냥 데리고 잡으렸으니까,
이게 임신하면 탈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빨리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남편한테 급히 휴가를 줘야 되겠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런 다윗일지라도 그 본성은 뭐예요? 그런 제된 본성이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압 장군한테 그 우리아는 요압의 부하니까, 해서 급히 휴가를 주라고. 그래서 좀, 그러면 요압 장군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압 장군은 이상하다. 아니, 우리 왕이 어떻게, 육군 소위 이름을 다 아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급히 잡는 장교 하나만 특별 휴가로 빨리 줘라. 이게 너무 이상해.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압은 다윗을 아주 존경하던 군대 장군이었는데, 이게 뭔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그 다윗 왕을 아주 이제는 존경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을 배신해요. 그때 가서. 자, 이제 하여튼 죄를 지으면 그런 부작용들이 다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는 뭣도 모르고 왜 자기가 특별 휴가를 가야 되는지 자기도 휴가를 가려니까 어때요? 그 전우들한테 뭔가 휴가를 가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혼자만 딱 옆 장군이 와서 너 휴가 가. 그러니까 그 전우들도 어떻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아는 휴가를 왔어 이제 온 거예요 집으로. 집으로 와가지고 이 우리아는 집으로 마누라를 보러 안 가고 어디로 갈게?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전으로 온 거야. 그래서 마당에서 잔디밭에서 슬리핑백 가지고 자는 거야. 그때 슬리핑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다윗이 애가 타 안 타.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같이 자야. 만약에 임신이 자기하고 자서 임신이 됐을 경우에, 그 시간을 맞춰보면 뭐예요? 그때 남편이 와서 같이 잤기 때문에 임신이 됐다. 뭐, 그때 뭐, DNA 검사 이런 것도 모르니까. 집에를 안 가는 거야, 우리아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 자식을 술을 좀 먹이면, 갈까. 술에 취하면 마누라 생각이 나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술상을 차려가지고 왕이 또 직접 어떻게 같이 술을 먹어. 근데 술 먹고도 집에 안 가. 못 말려. 우리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특별히 뭐
나중에 천만 장교답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실패했어. 그래서 도로 우리아를 어떻게 전쟁터에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서 지금 뭐 한 7개월 했으니까 이제 한 4, 5개월 더 하면 1년 채우면 이제 복귀시키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마누라가 뭐예요? 배가 불러 있으면 이거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 결국 마누라가 어떻게 불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막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 막 막 열 받아가지고 막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 생각에는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아주 나쁘죠, 그렇죠. 정말 저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저는 성경은 정말로 뭐예요? 솔직하다. 다윗 왕 그러면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한테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군대 가면 전쟁 칠 때마다 뭐가 있어? 정찰대라는 게 있어, 여러분. 또는 수색대. 뭐 전쟁을 실제로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적군의 상태를 정찰하러 숨어서 가서 가는데 그 정찰대에 속한 군인들은 뭐예요? 최고 진짜 정예군이야. 몇 명씩 진짜 그 수색대 우리 한국도 해병대 수색대 출신 그러면 뭐예요? 싸움하고 전투 기술 최고의 군인이야. 거기에 정찰대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내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정찰대가 공격하도록 해라. 이 왕이 정찰대로 우리아를 찍어갔다. 휴가 보내라 그러더니 또 뭐예요? 돌아오니까 정찰대에 넣어가지고 그 적군을 공격하라. 정찰대는 공격하면 안 돼. 정찰대는 우연히 붙으면 막 하고 또 빨리 후퇴해가지고 아군에게 적의 상태를 알려주고 그러는 임무지. 그 소수의 정찰대 가지고 어떻게 대군을 공격해? 그 요압 장군이 자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이 죽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압 장군은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아가 죽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했게 다윗이? 덜커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떻게? 예, 하여튼 뿅 같은 모양이야. 그래서 왕을 왕비로 삼아버려. 이미 다윗은 왕비가 몇 명 있어. 그리고 뭐 궁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딱 보니까 뭐야? 아 이제 알았다. 그런데 실제로 임신을 했었어요 그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그, 아들이 하나 태어났죠.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입 싹 씻고 어떻게 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죽일도 많아요. 이제 그거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가세라. 사실 나단 선지자도 최근에 다윗 왕이 영 이상해 영성이 떨어지고 영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열심도 없고 이상해졌어. 그게 무슨 일인가? 왜 저 바세바라는 여인을 갑자기 부인으로 삼을까? 이러고 있던 차에 참 왕이 다윗 왕이 이상하다. 그러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일을 다 얘기해주고 가서 어떻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부자라. 그 가난한 사람 한 마리밖에 없는 다 자기가 먹이고 마시게 하고 품에 안고 같이 자면서 그렇게 귀여워하는 딸같이 키우고 있는 그 양 한 장 새끼 한 마리를 뺏은 그 사람이야 당신이.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왕한테 왕의 비밀을 다 압니다. 내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 말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여러분 진실을 얘기하면 다 위험해져요. 왜? 이 세상은 거짓이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 사랑은 바보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조건적이라야 맞지. 예. 그러나 이 사단이 조건적인 생각을 다 철저히 세뇌를 시켜놓으니까. 그 조건적인 것,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 것, 그것이 옳고, 무조건적 사랑, 죄를 지어도, 김정은이 같은 놈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지. 이렇게 지금 거꾸로 세뇌가 돼야 돼. 그래서 사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세뇌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병도 낫기 시작하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 그 순간은 목숨을 걸어놔야 돼. 그렇죠? 목숨 걸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진실을 얘기해야 돼.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 다윗이 순간적으로 뭐예요? 아, 이 새끼가 뭘 다 아는구나. 걔 누구 없느냐? 그러면 누가 뛰어들어와? 시종이. 이놈, 당장 쳐 죽여라. 그럼 아무도 똥 고르는 거지.
누구만 알아?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바세바만 아는 거야. 그렇죠. 바세바는 어쩔 수가 없죠. 그 당시 여자들에게는 뭐 그런 법적 권리가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저한테 나단 저한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자 사울이 죽고 왕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시켰다. 내 주인의 아내 사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그 사울의 왕비들을 다 다윗이 다 차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예. 더 주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고,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다. 심판인.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단이 하는 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칼이 영원토록 너 집을 떠나지 않을 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칼 그러면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싸움. 전쟁. 다윗이 죄를 지은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실제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그 후에 일어났어. 왜? 그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는 누구요? 하나님이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너를 벌 주고 고통을 주겠다. 벌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래, 벌 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맞잖아. 그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렇죠? 이제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다윗을 유혹해서 이런 죄를 짓도록 한 거예요? 아니지. 누가? 사단이. 사단이 다윗을
다윗의 본성 속에도 뭐가 있어요? 남의 여자, 이쁜 여자를 어떻게 탐내는 마음이 있잖아. 그런 행동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나 그날 특별히 이 바스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고, 칼이 떠나지 않는다면 분쟁이 떠나지 않는다. 그 사실 그래요. 이스라엘, 유다, 이 다윗의 후손들이 맨날 뭐요? 싸워요, 자기들끼리도. 그래서 또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렇게 평화롭지 않아. 왜? 왕부터 사단에게 어떻게? 예, 미혹, 유혹을 받고, 죄를 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막, 이제는 뭐, 군데군데, 뭐, 이스라엘에 이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뭐요, 어떤 권리가 있어. 자, 성경에서 사용하는 어법. 자, 봅시다. 사단이 분쟁을 일으켰고, 사단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아에 재앙을 이제 내릴 권리가 생겼다, 이 말이야. 왜, 이스라엘은, 누구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어요? 사단이 자기 거라고 주장. 왜? 다윗도, 다윗 왕도 누구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의 그 어법을 여러분이 조금 특별한 어법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면, 자,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 얘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주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다 재물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버렸다. 자,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도망가 버렸어? 도망갔죠.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러게? 도망갔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합니다. 도망갔던 놈이 돌아왔다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 내가 잃었던, 잃어버렸던 아들이 어떻게 아들을 다시 찾았다. 와, 실제로 얘기하면 도망갔다가 돌아왔다는 말이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 뭐라고 해? 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누가? 아버지가 잃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아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지. 아버지가, 여러분, 내가 잃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 되는 거요? 아버지 잘못이 돼.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도망간 것도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책임으로. 이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쓰는 어법이에요. 자, 사실은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 때문에 누구가 잘못해서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거를 하나님 뭐요? 내가 그 말은 뭐예요? 아, 내 이 아들의 잘못은 도망간 것은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책임을 돌리듯이 그 다윗이 한 그 나쁜 짓도 누구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은 사형감이에요. 죽어야 돼요. 간음죄에다가 뭐까지 저질렀으니까 살인죄까지 저질렀으니까 다윗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누구 대신 죽게 돼 있어? 다윗 대신. 그리고 다윗은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사단이, 그 다윗의 집에 맨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를,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의 왕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자들끼리 싸워서, 왕자가 왕자를 죽이고, 막 또 왕자가 또 뭐, 누이를 겁탈을 강간을 하고, 그런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벌어지는 걸 다, 누구 때문에야? 다윗이 사단에게 그렇게 넘어가서, 그런 큰 죄를 짓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아무나 건드리는 거야. 건드려서 괴롭히고 또 괴롭힐 수 있는 말미를 어떻게 다윗이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제공했다 그러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집에 계속 재앙을 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대목은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맨날 하나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꾸 사단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전쟁 치지 마라. 그러면 사울은 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사울은. 그런데, 어떻게 죽었어요? 이제 전쟁에 보니까 이제 졌거든. 그래서 이제 막 적군이 막 자기, 이제 사울 왕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옆에 호위병 보고, 네 칼로 나를 찔러 죽이라 그래. 내가 적군들 손에는 죽기 싫으니까 네가 나를 찔러 죽이라. 그 호위병이 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어?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살했어요. 자, 누가 누굴 죽였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 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사울이 죽었어요. 칼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 자살한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을 죽이시고. 이게 성경이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고 성경이 그러면, 야 하나님이 다 죽여, 막.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뭐, 아버지가 탕자를 잘못해서 잃어버렸고, 집 나갔고, 다 아버지 누구 책임으로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책임으로. 그래서 그 책임진 것이 결국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책임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우리들에게는 죄는 실제로 내가 지었는데,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서 영원히 부활해서, 그렇죠,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거 이런 거를 모르고 보면 구약 성경을 읽고 나면 하나님이 막 무시무시해요? 그렇죠? 와, 사울 왕도 지지리도 말 안 듣더니 결국 하나님이 죽여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모르면, 뭐, 하나님은, 뭐,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고, 말 안 들으면 막 죽여. 근데 그게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책임진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나.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야, 다윗이 위험한 순간을 넘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나단을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밀이 탈로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위대한 선택이 아니야.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죄가 온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각오했다. 자, 결국 그거를 각오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 그 죄를 인정을 다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나단이 말 들어보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죠. 당신이 지금 죄를 지었다고 이제 자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 뭐라 그랬어요?
사하셨다고 그랬잖아. 미래형이 아니라 뭐예요? 과거형이야.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다윗이 자백하기 전에, 불기 전에 벌써부터 뭐예요? 다 용서했다. 왜? 그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지은 죄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할 뭐예요?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다윗은 용서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지. 그렇죠. 그러므로 당신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죽지는 당신이 벌을 받아서 죽지는 않으시겠지만, 아주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뭐냐. 죽지는 아니하시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고,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자,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난 아이가 정녕 바세바에서 사이에 난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번 일로 인하여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비방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됐는데, 그 때문에 당신의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자, 사단이, 자, 이번 일로 인하여, 이번 일은 뭐예요? 다윗이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었는데, 반드시 뭐예요?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뭐 때문에 용서했어요?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와, 그 아들 예수를 다윗 대신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예. 네. 사단의 생각은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렇죠. 이런 다윗은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사단 말이 맞지. 죽어 당연하지. 그런 놈을 살려주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그건 아니다. 우린 맨날 이렇게 말하고 살아.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뭐를 공격한 거예요? 누구를 공격해? 하나님을 공격할 거리가 생겼지. 아니, 어떻게 이런 새끼를 살려둡니까?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글러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습니다. 어? 이런 놈은 죽이는 거죠. 그래야 이 온 우주가 뭐야 질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식대로 이런 자식도 말이야 또 용서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단이 주장하는 사단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충돌이라. 그래서 이번 일로 말미암아 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 사단이 크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회방할 거리를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자, 사단이 어떻게 그 아기를 죽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이냐? 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무슨 말이냐면 사단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모든 죄인을 심지어는 김정일이까지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실 것이라는 것을 사단도 그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사단은 그거 틀렸다 이거지. 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죽냐 이거지. 죄인들 그 놈들을 죄 지은 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거 못한다. 이제 그거의 싸움이란 말이야 지금. 그게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뭐예요? 그거를 하늘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 때문에 이 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논쟁.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낳은 아이가 중령 죽으리다. 자, 이제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았어.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어. 그 사단은 이거는 뭐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죄 지은 다윗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다윗을 구원한다니 나는 거기에는 사단도 뭐야 할 말 없죠. 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남았어요? 진짜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어 자기 대신 죽게 하고 자기를 용서하신다는 걸 진짜로 예? 네? 진짜로 예, 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정말 믿을까? 이거 한번 뭐예요?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된다. 아,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그래서 제 아들이 어떻게 병들어.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고 합시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하면 안 돼? 아들 죽어서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죽은 거야. 그 갓난 애기가.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돼. 네. 알고. 보통 다윗이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는 용서받고 아들이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 아이고, 이 자식아, 미안하다. 이 애비의 죄 때문에 네가 내 대신 죽다니.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탈로가 나버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지. 내 아들이 내 대신 죽어가지고 내 죄가 사해진다. 라고 믿는다는 사실이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러면 다윗은 실제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를, 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지. 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진짜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대신 죽었으니까 자기는 용서 받았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야. 누가? 사단이. 그래서 이것은 그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는 이유는 다윗의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믿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시름시름 앓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아기 죽으면 안 됩니다. 응? 크, 통곡하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예. 일주일을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안 먹어요.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 그러다가 아이가 일주일 후에 죽어버렸어. 그 다윗이 딱 눈치를 보니까 뭐예요?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죽었느냐? 그 신하들이, 예, 죽었습니다. 요 순간이 중요해요.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승리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사단에게 승리를 돌리려면 다윗이 뭐라 그러면 돼? 아이고, 새끼야, 미안하다. 이 애비의 죄를 네가 뒤집어 쓰고 네가 나 대신 죽어버렸구나. 그럼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죽냐.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 아들 보고 미안하다. 이 애비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죽다니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 아, 다윗이. 자, 그 반대로 하면 되잖아. 반대로 하는 게 뭐예요? 자, 일곱 날 이래 만에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은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그 이유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금식하고 왕이 먹지를 않고 말이야. 맨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이러니까 지금 살아 있을 때도 그 모양으로 밥도 안 먹고 그런데 지금 이제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왕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얘기하면 왕이 막 기절하고 막 진짜 실신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왕이 뭐요? 회상하시는다. 회상이 어려운 말을 썼죠. 그렇죠? 이렇게 왕이 상심하시려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말이야 상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었는데 이제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왕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신하들이 말을 못했다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죽었습니다. 신하들의 예상으로는 다윗이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 뭐요?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면서 뭐요? 이 애비, 못난 애비 때문에 네가 죽다니. 이러기를 사단은 뭐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은 사단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왜? 다윗이 그런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누구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없어. 네. 다윗이 땅에서 드디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자, 야, 목욕물 준비해. 탁 씻고 뭐야? 자, 기름 가져와. 그래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예.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네.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 경배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 어쩌죠? 사단이 이겼어. 하나님이 승리했잖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근데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어떤 그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 다윗의 죽은 아기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참 솔직히 기가 꽉 차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아기는 죄로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뭐예요? 희생된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어. 넘넘해. 아이고 미안하다 내 아들.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뻔뻔해 안 뻔뻔해?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생각하고 하늘의 생각하고 달라. 세상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어, 신하들이. 그 신하들이 물어요. 그의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해.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막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린 이해 못 하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해 못할 만큼
요즘도 이해를 못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대답하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게 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금식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다윗이 하는 말. 나는 그에게로, 어떻게? 앞으로 그에게로 뭐요? 간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디 갔다 얘기입니까? 다윗이 앞으로 가는 데는 어디요? 천국이지. 자기는 구원받았어. 천국으로 가는데, 그게 누구, 거기 천국 가면 누가 있다? 그 아들이 천국 가 있다, 이거요. 그리고,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천국 갔는데 나한테 돌아올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도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은 천국 갔다는 것을 뭐예요? 확신하고 있어요. 가난한 아기예요. 몇 개월 안 됐어. 어떤 젊은 의사예요. 의사 부부가 이제 지금 일산에서 개업하고 있는 요즘은 벌써 한 40이 됐겠네.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만났으니까. 그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 두 부부가 다 심한 우울증에 빠지니까. 부부 둘이가 같이 우울증. 그래서 부부가 여기를 온 거야. 뭐, 약 먹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됐냐.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곧 이제,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났대, 첫 아기가.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막 항암하고 막 이러다가 저는 그 아기들 항암하는 거 보면 진짜 참 아파 마음이 아파. 그래도 애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애기 엄마는 그 애기가 보고 싶어서 죽.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아기가 진짜 천국에 간 건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아기를, 앞으로 천국에 가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부분인데, 천국을 가도 볼지 안 볼지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 그리고 아기가 죽은 것도 자기가 잘못 돌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죄책감, 막 이래가지고 막 부인이 막 이렇게 슬퍼하고, 그러니까 남편도 막,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두 분 다 막 심각한 거죠.
그때 제가 이걸 보여줬어요. 다윗은 그 아기가 천국에 갔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 우리 아기 천국 가면 맞단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죠. 자, 근데, 아기는 뭐 그런 걸 배워가지고 믿을 수가 있어, 없어? 믿을 수 없지. 그러면, 자, 그러나, 아기가 할 수 없는 게 또 뭐냐면, 그 모든 죄인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했다는 사실을 아기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막 예수가 뭐 나 대신 죽었다. 웃기지 마라. 아, 나 안 믿어. 그게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아기는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다윗은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여러분, 다윗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라는 그 왕,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하나님이 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자,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는 백혈병.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여줬더니 그 엄마가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자기도 그 아기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전자 켜져선 켜졌어. 켜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두 분 다 건강해져가지고, 이제, 다시, 둘째 아기를, 지금 나오죠. 한 3-4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왜? 둘 다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둘 다 유전자들이 뭐예요? 다 꺼져가지고, 임신을 하려면, 여러 유전자가 다 착착착착착착착 생기를 받아서 착착착 활동해야 그 임신이 가능하다고. 스트레스 팍 받고 이러면 임신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뉴스타트에 와서 이 진리의 말씀,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여러분, 우울증도 낫고, 이제 다시 임신해서 아기를 잘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이, 다윗과 이 바세바 얘기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사실은 누가 개입해서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일이에요.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거는 뭐게? 믿느냐 안 믿느냐 보자는 거예요. 미라니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사단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어, 사단이? 죽음으로까지도 그 사단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에서 뭐 하나님 생기를 받아서 난다 그러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죽을 때 그래버리면 나는 누구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로 들어가 버려요. 끝내.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뭐예요? 아! 뉴스타트에도 병이 안 났네? 그거는 사단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구나? 죽음까지도 끌고 가는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에,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에서 살도록, 영생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은 내가 절대로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단은 나를 죽여도 사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사단은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사단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하더라도 100% 다 낫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세상적인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죄를 어떤 충동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두는 그런 아직도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믿음만은 우리가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주시는 생기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